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대님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힘내십시오. 주시장은 항상 시간이 걸릴 뿐이지 선택을 잘했다면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준과 또 여러분들에게 항상 힘을 드리기 위해서 매주 여러분들 금요일 오후 11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참 힘드셨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어떠한 꽃도 흔들리며 피었나니 여러분들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 준비했고요. 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또 공부할 수 있는 또 학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시간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아래 하단 뭐 QR코드와 또 문자를 통해서도 열심히 또 참여 가능하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은요 위기와 기회가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내 종목은 혹은 또 내가 정말 이 시장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용기가 필요하시다 이런 분들은 또 아래 하단 보시게 돼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또 아래 하단에 참고하셔서 또 라이브 강의를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강의는 무슨 강의를 할까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지금 뭐 어떤 강의를 해도 잘 귀에 안 들어오지 않으실까. 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시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힘을 줄 수 있고 또 두려움을 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오늘의 강의 내용은 원래 강의 다 준비했다가 제가 바꿨습니다. 시장 긴급진단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지금도 힘드시죠? 이 어려운 장세에 과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진단법 총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걸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장에서 항상 얘기 나오는 거. 그게 무엇이냐? 금리예요, 금리. 이자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위험해진대요. Why? 왜? 그죠? 자, 이자. 1번, 이자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자가 오른대요. 채권금리가 오르면, 자, 채권금리가 오르면, 다 올라간대요. 자, 무슨 말이냐? 이자가 올랐을 경우에, 채권 투자와 주식시장은 주식 금융 이렇게 금융소득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이 안정적이면서 수익성도 좋아지니까 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자금은 떨어진다. 이 로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가계금리 대출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갚아야 될 돈이 증가돼서 주식시장의 돈은 빠진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채권과 그러니까 대체재와 그리고 또 하나 이 가계대출에 대한 갚는 부분들 혹은 기업대출에 대한 갚는 부분들 시장이 리스크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더라. 자, 시장은 언제나 대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가 인상을 한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일단은 한계치를 두자고요. 한계치. 금리는 얼마까지 올라갈 것일까? 2%요? 3%요? 저는 이게 마지노선이라 봐요. 2에서 2.5. 그럼 금리 인상이 빅스텝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 1% 기준으로 0.75랑 0.25 빅스텝 한다 하더라도 두 번 남았고요. 세 번 쪼갠다 그러면 0.25, 0.25, 뭐 0.5, 뭐 0.25에서 네 번까지 쪼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금리는 항상 한계치라는 게 있다고요. 제가 볼 때 그 금리는 2%고 그러면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가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 겪지 못한 그런 어떠한 부정확성 이 부분이 리스크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가입니다. 물가. 물가는 뭐예요? 물건
가격이죠. 그래서 물가죠. 물가가 올라간대요. 지금 물가는 왜 올라갑니까? 그러면 요거 이제 해결됐죠? 2%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얼마 안 남았다. 물론 얼마 안 남은 게 뭐 1년은 남았지만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너무 두려워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당연히 이 금리 인상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첫발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뭐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고 뭐 공감 못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이런 부분들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군대는 처음에 가면 되게 두렵잖아요. 예, 네, 내가 미지의 세계에 갇혀 있다라는 느낌. 하지만 또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일부는 적응이 돼요, 그죠? 완전 적응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랑 마찬가지인 게 금리도 처음에 올라갈 때는 왜 이렇게 두려운지. 근데 계속 올라가면은 그렇게 크게 또 무덤덤해져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정도고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 사실은 에너지에 기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에너지.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안정화시켜드릴 수 있는 10가지 요소를 체크드리는 거예요. 에너지면 결국은 오일과 내추럴 가스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크루드 오일, 즉 석유와 내추럴 가스인데 이거에 가장 이 물가를 올리는 이걸 올리는 주체는 누구예요? 사실 러시아죠. 근데 이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지금 리스크는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대체는 안 되지만 대체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석유와 이 천연가스 결론은 뭐예요? 하락으로 갑니다. 다시 지금 그 쉽게 얘기하면 가스관을 러시아가 꽉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인데 러시아 대체제가 나와버리면 게임 자체는 또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끝이 있다는 끝이 없는 게 두려운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끝나냐? 그러면 결국 끝을 견디면서 버텨가지고 살아남는 것처럼 이 물가도 대체제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왜? 그럼 에너지랑 물가랑 무슨 상관입니까? 자, 보세요. 석유를 통해가지고 철광석을 캡니다. 석유를 통해서 금을 캐고 은을 캐고 이 철광석을 통해서 어떤 자원을 만들고요. 또 하나 마찬가지인 게 이런 어떠한 에너지 자원을 통해서 그 작동을 시키는 여러 가지 기계적 요인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두 번째. 그럼 유동성.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시장의 유동성은 당분간 빠져나갈 겁니다. 제가 언제나 늘 그랬듯이 유동성이라는 건 시장에 돈이 꽉꽉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이게 사실 위험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러시아라는 곳에 포장이 되어 있지만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대체할 곳이 많아요. 다시 내가 상가를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주식시장에 빠지는 가장 큰 요인.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온라인의 어떤 수익성 외에 오프라인 수익성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은 뭐냐?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거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총이 너무 높은 종목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받는 가능성이 나오겠지만 예전의 영광을 찾지 못한다. 제가 볼 때는 왜? 예전에는 회사가 이만큼 좋아져도 이만큼 돈이 모니까 야 그거 좋대. 그리고 이제는 겪어봤어. 누가 겪어봤어요? 주식을 처음 하셨던 분들, 주식을 경험이 부족하셨던 분들이 겪어봤다고요. 이제는 이 주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시총 높은 종목 위험합니다 해도 안 와닿으셨잖아요. 이제 와닿으시죠. 제가 시총 작은 종목은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시총 높은 종목에 잘못 물리게 되시면 시간이 얼만큼 갈지 모릅니다. 왜? 시장의 유동성은 한계를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변수냐? 제도적 변화. 만약 여기서 양도세가 폐지되고 여러 가지가 폐지된다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왜? 장기 투자로 가니까. 전 12월에 대주주 요건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물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보유하기가 불안해지잖아요. 물론 그만큼 돈이 있으면 세금이 내는 것도 맞지만 그런데 어쨌든 장기간 들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안 나온다는 전제가 나오면 전제 다른 걸로 트레이딩으로 세금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장기 보유는 늘어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건 제도적인 변화죠. 자, 유동성은 조금 걸려, 그죠? 자, 네 번째 전쟁. 아, 전쟁은 말이 많아요. 저도 뭐 우크라이나 설, 미국 설, 뭐 러시아 설 다 각자 썰이 있죠, 그죠? 음모론, 이야기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건 어차피 끝은 정해져 있겠죠. 예. 근데 이 끝이 너무 극단적으로 안 가는 로직이 좋죠. 예, 사유재산에 대한 로직적인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리고 로스컷. 이게 터진 거예요, 사실은. 로스컷은 뭐예요? 손실이 나기 전에 로스, 손실을 컷해버린다. 강제청산시켜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가상화폐, 전 세계 가상화폐 그냥 마이너스 90%까지 내리찍죠. 빠바바바박 왜 내려오는 거예요? 신용, 담보, 투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터지면 저쪽에서 터지고, 미국 주식이 로블록스가 그 유명한, 미국 주식의 코인베이스가, 미국 주식의 리비안이 마이너스 75에서 90까지 빠집니다. 회사가 똑같이 나는 그대로 있는데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 주식을 들고 있고 싶은데 뭐가 되는, 강제 청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개인들은 그냥 내가 돈을 들고 있는 개인들도 있지만 기관은 로스컷 있습니다. 기관 계좌 팍 터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용 쓰신 분들 계좌 팍 터지고, 그런 게 다 하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계좌가 더 이상 나올 악성 물량이 없어지니까 올라가는 악성 물량이라는 표현, 난 이게 너무 싫은 게 그중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신용 로스컷을 통해서 따다다다닥 터트리면 그 다음에 주가는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식입니다. 자, 그 다음 유가. 유가는요, 석유 가격입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가와 이꼴은 물가라고 그랬죠. 제가 같은 라인에 뒀어요. 그러니까 유가도 지금 이제 유럽은 여름을 맞이해요. 지금 문제는 러시아지만 유가가 120달러 가면 40달러 순위에서 3배 구간인데, 여름이 되면 유가가 조금씩 쓰임이 줄어들면서 이제 남유럽 기준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이건 리스크 없다. 그럼 제가 지금 걱정된 건 유동성 일단 체크. 자, 로스컷은 터졌어요, 일부. 이번에 리스크는 애플만 괜찮으면 돼요, 애플. 미국의 애플이 조금 걱정이긴 한데, 왜냐면 다른 건 다 75%, 90%면 거의 다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걱정은 없다. 유동성 걱정, 전염병. 이 전염병은 독이자 약이에요, 사실 주식에는. 사실 주식이 상승하게 됐던 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상승한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예. 무슨 말이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뭐냐?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 나가봤자 소득이 안 돼. 손실이야. 채용도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염병이 주식에는 어떻게 보면은 악재였다고 호재로 만드는 이상한 요인을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가 되면 이것도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이거는 뭐야? 판단되지 않는 변수는 고민하지 않는다. 예. 네. 일단 전염병이 나오면, 전염병이 나오는 대로 주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 주식 구조에서만, 주시장에 대해서는 자금을 다치는 구조. 하지만 또다시 회사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악재죠. 건 바이 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체제. 이게 문제죠,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거는 이제 유동성과 함께 시장에서 두각받을 게 대체제예요. 주식시장에서 대체할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가상화폐였고, 가상화폐를 또 대체할 것이 뭐냐면 이제 소비활동, 오프라인 활동입니다. 요즘에 다시 적극적인 활동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되냐, 오프라인 매장들이 증가가 되고, 오프라인 활동, 그 다음에 해외 활동, 이런 분들이, 이번 부분들이 증가가 된다면 주식시장, 온라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되는 구조로 바뀌어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환경. 이 환경은 제도. 자, 환경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ESG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환경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쓰면 예전에 방송 어떻게 나왔겠어요? 우리가 한 번 더 쓰는 따라 쓰는 마스크를 쓰자. 근데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니까 지금은 일회용 마스크를 통해서 버려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게 엄청난 폐기물이 되고 있죠. 제도적으로 환경에 대한 제도를 생각보다 많이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규제를 많이 안 했습니다. 왜? 지금 당장은 어떤 생명과 관련돼 있고 지금 당장의 어떤 존속적인 부분들에 관련돼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환경 쪽,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마케팅이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 ETF 종목 중에서도 환경 ETF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에서는 반반, 통제되지 않는 변수를 잡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 제도는 아직까지 시장에 긍정적인 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유동성과 대체제입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나오는 질문들 다 정리해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유동성과 대체제가 가장 위험한 요인이에요. 시장에서 돈은 빠져나가고 있다. 유입되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어설픈 기업 혹은 시총 높은 기업들은 리스크하다. 혹은 10년 동안 성장할 기업으로 가야 돼요. 예전처럼 문이 좋아서 딱 들어갔는데 그게 막 올라가는 그런 장세는 지났다. 지금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선택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체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대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두렵냐면 예전에는 주식시장만 있으면 심심해도 주식.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이 게임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근데 이 대체제라는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야외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성, 또 야외 활동의 투자, 적극적인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시장은 결국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멈출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다만 상승이 닫혀서 예전처럼 엄청난 시총 높은 종목들이 날아가는 장세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어렵다. 만약에 날아가는 장세를 기다리려면 엄청난 실적이 여러분들 동반되는 섹터의 기업들을 봐야 된다. 시장은 언제나 이렇게 되풀이 됐습니다. 자, IMF 때도 그랬고, IMF 1997년 때도 그랬었죠. 근데 IMF 때도 그랬고, 리먼 브러스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그죠? 2008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었던 2020년 코로나 사태. 자, 이거 얼마 만에 온 거예요? 11년. 12년이죠, 원래는. 근데 12년, 1년 차로 왔죠. 그러면 이 사이클에서 보면 악재 사이클은 끝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 못 봤어요, 제가. 네, 한 번 하락하고 나면 또 올라가야 돼요. 다만 열심히 올라왔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거품이 좀 줄어들면서 항상 우리가 예전에 우리 주식을 뭐라고 했는지 코스피 아니죠. 박스피라고 했죠. 다시 어느 순간 되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런 박스를 만드는 박스피 구조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예요? 유동성 부족과 그 다음에 대체제에 대한 요인. 그래서 주식은 좋은데 전체적인 흐름은 박스권 안에서 갇혀버리는, 지금도 그 박스권 하단에서 상승이 나오고 지금 자리에서 구조 상황에서는 저가 순매수 랠리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죠. 다만 주시장이 옛날같이 주장창 큰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세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 다 해결됐어요. 시장은 언제나 대풀이 되는 거고 이 이야기 외에는 크게 나오는 이야기도 없어요. 뭐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 여기 나오고 그죠? 뭐 CPI 뭐 여러 가지 다 PPI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해결됐네요. 아, 상방이 좀 닫히는 그런 구조. 시총이 높은 종목은 정말 10년 이상의 어떤 상승 주기를 보일 수 있는 종목.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긴급진단법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진단입니다. 어떻게 더 질문하냐. 이 종목한테 모든 종목이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총 5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종목이 10년간 성장할 테마에 포함되어 있느냐. 지금 당장 내 주식이 60% 70%가 빠져 있어도 이 질문에 오케이라고 하면 마음을 조금 여유를 두십시오. 10년간 이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까? 쉽게 판단 안 돼요. 2차 전지 판단 되죠. IT 판단 되죠. 메타버스 지금은 힘들어도 판단 되죠.
10년간 성장할 테마냐? 그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뼈가 있는 질문입니다. 매출액이 3년간 두 배 이상 성장할 산업이냐? 자, 영업이익이라고 안 했어요. 규모의 경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회사는 먼저 규모를 키워놓고 영업이익을 따지는 건데, 매출이 3년간 두 배, 이건 이제 주가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실적 차리는 게 회사 최고죠. 근데 어쨌든 3년간 두 배 이상 성장할 산업은 그만큼 앞으로 이슈도 되기 좋고 성장 테마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흔들림 없는 구조가 짜여진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결국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다리면 오는 주식.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물론 적자가 나서는 안 되겠죠. 영업이익이 꾸준히 흑자가 나거나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적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거나. 자,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반복될 이슈는 이건 뭐예요? 이제 시간적인 요인이에요. 여기가 약간 어떠한 그 단단한 요인이라면 여기는 시간적 요인입니다. 시간적 요인. 올해 가장 많이 반복될 이슈. 자, 그렇죠. 반복될 이슈. 오늘 2차전지가 많이 나왔죠. UAM. 요즘에 또 새로운 용어 나오더라고. UAM. UAM 좀 이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아, 지금 바로 설명드릴까요? 뭐냐면, 자, 하늘길이 있어요. 비행기가 가는 하늘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자동차가 가는 자동차길이 있어요. 그죠? 자동차길. 근데 요 중간에 길이 없어요. 이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UAM, 도심 교통이 되는 건데 뭐냐면 드론처럼 여길 떠가지고 요 항공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지역이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통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제 정말 급한 일이 있어. 여기서 부산으로 가야 돼. 그럼 딱 그 UAM 저장소, 아니 그 정류장을 딱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붕 떠가지고 딱 부산으로 뻑 가는 겁니다. 막히는 데가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딱 로직을 만들어서 그 보이지 않는 항로를 딱 해서 노선 만들면 되니까 요즘에 이거 핫하죠. 올해 처음 나온 용어는 아니지만 올해 가장 핫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서 5G, 6G 관련돼서 이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UAM이 더 잘 되면 심심하잖아요. 그 안에 메타버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상황에 따라 가장 많이 반복될 이슈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겁니다. 올해는 무슨 테마가, 올해는 무슨 내용이, 아, 올해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아, 항암 안 갔고 뭐 안 갔으니까 오히려 항암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세요. 내 테마는 올해 입에서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지금 6월이니까 상반기 지나서 가장 많이 하반기에 나올 이슈를 계속 고민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탄력성을 만듭니다. 자, 그럼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탄력성이 가장 좋은 섹터는 변동성을 세게 할 수 있는, 변동성을 세게 하는 건 첫 번째는 실적, 두 번째는 반복성, 테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짝짝꿍이 딱딱 맞으면 어느 순간 그 어려움 속에 해저에 있는 종목들도 뚫고서 상공을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질문, 탄력성이 가장 좋은 섹터. 그거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측정하는 건 어떤 뉴스가 딱 나왔을 때 얼만큼 탄력도가 나오냐. 최근에 곡물주들이 물가 상승 관련주로서 엮이면서 굉장히 많은 탄력도를 보여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주도하는 힘이 좋았고 툭툭툭툭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리스크 관리죠. 유동성 위기라는 거죠. 유동성 위기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 종목을 어설프게 잡으면 이제 7년에서 5년 걸립니다. 유동성 위기에서 덜 영향받는 섹터. 그렇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많이 반복되어야 되고 탄력성이 좋아야 되고 매출이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할 테마여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질문을 딱 던져보고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종목에 질문하셨나요? 아, 내 종목 앞으로 10년간 성장할 것 같으세요? 혹은 매출이 3년간 두 배 이상 성장할 것 같습니까? 올해 가장 많이 반복될 이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탄력성이 좋고 유동성 위기에 덜 영향을 받는 종목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들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고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관련해서 여러분들 참여 가능한 방법 적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시면 됩니다. 질문하면 되잖아요. 종목에 대해서. 그 외 아무것도 없다. Don't worry, be happy다. 자, 자동차 관련된 섹터를 한번 봅시다. 자동차. 자, 보시면 25,870원에서
주가가 하락을 해서 그 이하의 하락까지도 만들어졌습니다. 마이너스 한 35% 정도의 하락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럼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35%가 빠졌다. 그럼 자동차의 앞으로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동차는 크게 내연기관,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서 UAM 테마까지 엄청나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나올 뉴스가 많아요, 적어요. 내연기관은 점차 줄어들면서, 근데 이건 이제 중고차 값이 비싸진대요, 그죠?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서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요즘에 수소도 출력이 좋대요 하면서 뉴스가 앞으로 계속 나올 이야기에 자율주행이라는 테마까지 타버리니까 자동차는 이슈 종목이 아니에요. 핫 이슈 종목이죠. 핫하죠. 자, 근데 이제는 구분을 하셔야죠. 사양사업 섹터이냐. 내연기관만 하고 있으면 내연기관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 주가가 빠지겠죠. 아니면 이 회사가 현대라든지 기아 1차 벤더가 아니라 그 외의 벤더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가를 못 맞추는 3차 벤더다. 뭐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리스크를 해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자동차 산업이 35% 정도가 빠졌습니다. 자, 지금 제가 35% 빠져 이게 조금 더 먼저 가요. 자, 시장은 빠졌는데 자동차는 전저점을 미리 찍고 돌려놨습니다. 자동차 전저점을 찍은 이유는 뭐예요?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대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대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더라. 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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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자, 차량용 반도체로 주가가 하락하고 주가가 올라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율주행이라든지 도시형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 따라서 이슈가 이제는 슬슬 어떠한 차량용 반도체 이슈보다 센 거예요. 그럼 자동차 종목 중에서 많이 빠진 것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전기나 수소나 자율주행이나 UAM이나 이런 종목들은 미리 또 보셔야 되겠죠. 왜? 자동차는 벌써 돌아섰어요. 다른 것보다 빠르게 돌아섰기 때문에 이 섹터 안에서 빨리 종목 선별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벌써 저점 찍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원래 저점은 최근에 나왔는데 오히려 저점을 미리 찍었다라는 거는 미리 다 조정을 받았고 나올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마음 편안해지시죠. 아, 자동차는 이런 구조로 보면 되겠구나. 자, 운송. 운송은 더 빨리 찍었어요, 저점을. 운송은 사실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 운송하게 되면 쓰는 게 뭐냐면 석유, 석탄, 연료예요, 연료. 연료고 그 다음에 이 연료를 가지고 그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연료 대 그 운송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 물류 요게 경쟁사죠. 갑자기 물류라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났어요. 자, 그래서 물류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죠. 요즘에는 글로벌, 국내에서도 세관번호 맞추면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폭발적이래요. 무슨 것이 폭발적이래요? 여객 항공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폭발적이래요. 그러니까 물론 연료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물류에 대한 그 수요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미리 이것도 저점을 찍었어요. 뭐 지금 항공비 엄청 비싸게 해도 지금 거의 다 매진 행진이죠, 그죠? 뭐 주말에 제주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전과 다르게 많은 어떤 수요와 인파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운송 같은 경우, 운송은 이제 크게 얘기하면은 자꾸 이제 제가 분류하는 역량을 계시라고 했죠? 물류,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 여객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류에 대한 부분들은 코로나에서 증가가 됐는데 여객은 이동을 못하니까 줄어들었죠. 근데 물류는 거의 흡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빠져도 약간 요 정도 상승 속도라고 하면 자, 여객은 반대로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췄을 때 운송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실적 행진이 기대가 된다. 물론 여기에 변수는 뭐예요? 또 엄청난 전염병이 오는 거나
혹은 통제되지 않는 어떠한 외부 변수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볼게요. 반도체. 자, 이제 반도체 IT죠. 대한민국은요 IT 대국입니다. 원래 IT는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가 세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비메모리는 이제 뭐냐면 저장하지 않고 연산하는 건데 이게 조금 약해요. 아직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이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돌기 시작했잖아요. 보시면.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했어요? 삼성전자가 했어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6만 5천 원이 오면서 방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6만 원, 6만 5천 원이 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멈춰주면서 근데 여기다 무슨 섹터가 불기 시작했어요. 이걸 올리는 게 5G, 6G 얘기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대규모 수주를 받으면서 다시 꿈과 희망을 준 거예요. 주식은요. 꿈과 희망을 먹고 삽니다.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데 맨 처음에 주식이 이때 올라갈 때는요. DDR5가 올라갔어요. DDR5라는 거는 램 중에서 CPU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크기를 DDR5라고 부릅니다. DDR5가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가가 빠진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삼성전자가 약세다 보니까 또 내려오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시장에서 반등 나오는 게 5G와 6G입니다. 다 반도체예요. 그죠? 차량용 반도체니까. 반도체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테마 중에서 꿈과 희망과 기대가 있는 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반도체 주식만 사는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간 사람의 편리성. 실제로 지금 제가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를 찍는데 카메라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 반도체 칩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막상 그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도 없을 정도로 복잡했는데 어쨌든 이런 테마 순환매를 기다리셔야 되고 반도체는 뭐 크게 걱정할 게 없어서 바이오로 질문을 많이 주세요. 아, 바이오는 공부를 정말 많이 했죠, 제가. 왜냐?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옛날에 노토스도 말씀드렸고 바이오톡스텍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는 이제는요. 원래는 바이오는 두 가지로 가요. 첫 번째는 전염병으로 갑니다. 전염병으로 가고 두 번째는 FDA로 갑니다. 기대감이에요. 미국의 승인허가 받는 거예요. Food and Drug Agreement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전염병으로 가는 거는 거의 끝나가죠, 이제. 왜냐면 테마 중에서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이슈로 가는 것은 끝났어요. 근데 최근에 바이오주들 가요. 그럼 지금 최근에 가는 바이오주는 뭐냐? 다시 원점, 임상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바이오는 임상 결과로 가고 임상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바이오는 꿈과 희망이 있는데 과거보다 좀 덜 가는 게 연구 비용에 대해서 자산 처리가 아니라 비용 처리로 간다라는 부분, 이 이슈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바이오 봅시다. 바이오는 전임상에서 임상 1상에서 임상 2상에서 임상 3상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뭐 임상 4상까지 하게 되도록 하는데 자, 이제 임상이죠. 이렇게는. 그럼 전임상에서는요. 화학과 예, 동물로 이루어집니다. 화학은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종목이 바이오톡스텍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노토스입니다. 동물이. 근데 이 노토스가 최근에 많이 갔거든요. 쫙 갔어. 왜 그래요? 다시 이제는 본격적인 바이오가 실험이 가능해져요. 실험? 임상 실험이 가능해져요. 왜? 1상과 2상까지.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 위주로 하는 걸 임상 1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임상 2상은요. 환자, 소규모 환자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상 1상의 건강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냐면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임상 2상부터는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는데 임상, 그리고 이제 위약 갖고 이제 대조군을 만들죠. 자, 그 다음 임상 3상은 이제 대규모 환자인데 임상 3상 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환자를 한 곳에 모으기 자체가 힘들었던 거예요. 원래 바이오가 주가가 날아가는 이유는 이로직에서 날아가는 건데 이걸 제대로 못했어요. 최근에 뭐 HLB라든가 이런 종목들 날아가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이 다시 기대감이 붙는 거야. 다시 이제 임상이 본격화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해외에 가서 만약에 어떤 부분들을 약을 뭐 생산을 하든 위탁 생산을 하든 부탁을 하려면 해외 방문을 해서 그 클린룸, 약을 그 생산하는 클린룸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외 가서.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다 허가해주고 확인해줘야 약이 출시가 되는 건데 이 클린룸 확인도 못하고 제조업 설비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잘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바이오주들이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는 53%, 약 55%, 60%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수 코덱스 기준으로 50% 빠졌다는 건 여기서 1.5라면 70% 이상 빠진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법칙이 되냐? 제가 주식이라는 게 참 얄밉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구조죠. 사실은 뭐가 짜증나는 구조냐? 자, 0에서 100원인 주식을 봅시다. 근데 이 주식이 자 반이면 50원이고요. 그 반이면 25원입니다. 자, 시장이 안 좋아서 100원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20까지, 25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75%의 하락이 나온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원금 대비 75%의 하락이. 근데 자, 여기서 25원에 사면요. 50원까지 산 사람은요. 50원까지 산 사람은 2배의 수익이 나고요. 25원에서 100원까지 산 사람은 4배의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미국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봤던 게 로블록스가 75% 이상 거의 빠졌고 코인베이스가 75% 이상 근처에 맞고 루시드가 75% 빠지니까 75%의 법칙이 왜 맞냐면 그러면 중간만 가도 두 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식이 저점과 고점 대비가 고점 대비 뭐 만 원이면 한 3,000원, 2,500원 내려오면 거기서는 먹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려오는. 그러니까 공매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반발 매수 쪽이 세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 주식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힘든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이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자, 사실은 우리나라가, 엔터 강국이죠. 엔터 대강국이죠, 그죠? 엔터 강국. 엔터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값을 갖죠. 근데 우리나라가 왜 엔터 대강국이 됐냐? 사실 우리나라가 빌보드를 바꾼 거는 지금 다시 컴백한 싸이월드래요? 싸이죠, 싸이. 싸이라는 분인데, 근데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은 우리나라의 엔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진 이유는 코덱스 미디언 엔터에는 게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게임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가상화폐가 대급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80%에서 90%까지 하락이 나왔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어떤 엄청난 종목은 상장 폐지까지 됐죠. 거래소에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확정이 나고 딱 결정이 나니까 코인들이 우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로직이 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또 엔터 강국이라는 건 시장에서 그 이거와 이거는 나중에 뭐랑 엮이냐 지금 아까 트렌드 검색 얘기 드렸죠. 구글이나 혹은 네이버 트렌드 검색 중에 항상 나오는 용어들이 메타버스예요. 이거와 엮입니다. 메타버스와. 그래서 엔터 강국 게임 메타버스 이 쓰리 로직이 굉장히 유의미한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의 메타버스 로직이 만들어지면서 주시장의 구조가 잡히게 된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얼만큼 빠졌냐면요. 28,000원이 16,0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얼마 빠진 거예요? 12,000원이 빠진 거죠. 30, 40% 금방 빠졌죠. 자, 14,000원이 되면 50%니까 거의 40% 빠졌는데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전체 사람 0에서 100이고요. 100에서 60이 빠지면 40이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이걸 알면 정말 주식이 나중에 트레이딩이 되게 편안해집니다. 0. 제가 항상 결과치를 보고 하는 게 100. 그 다음에 382, 75. 그리고 60. 그리고 이거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자, 정확히 그려야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아마 나중에 트레이딩이 쉬우실 거예요. 분할 매수도 되고. 0, 50, 아니다. 100, 50, 0.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면 75. 75. 그리고 여기 25.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넣어야 될 게 60. 그 다음에 40. 이렇게 넣으면은 딱 타겟이 보여요. 주식이요, 이 구조 안에서 분할 매수하는 거거든요. 0에서 100 사이에서. 그럼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주가 급락을 하게 되면 40까지 쉽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 구간을 이제 40과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지수 전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산업 전체에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40에서 60까지 간다면 약 이 전체 지수 기준으로 50%의 수익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75까지 간다면 약 70%의 수익이 날 거예요. 60몇 프로지만. 자, 그리고 25에 들어가면, 25에 들어가면, 자, 50까지만 가도 100% 수익이 나고요. 75까지 가면 3배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25까지 내려온 종목들은 오히려 50까지만 가도 굉장히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실적이 없고 기술적 테마들이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거의 다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실적 있고 어느 정도 내용 있으면 40까지 내려오면 거의 다 내려온 거예요. 왜? 실적 있고 내용이 있는 건 50% 수익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갈 거라고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정말 고수분들은 내가 얼만큼 먹을 수 있는 포기지를 계산하고 들어와요. 이해 가세요? 내가 40에 들어가서 60에 먹는다. 그럼 50% 포기지? 그럼 나는 50엔 안 사. 40까지 내려오면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식을 역발생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느 정도 만약에 40% 정도 전체 산업권, 그러니까 성장하고 산업이 좋아진데 고점 대비 60% 빠졌다. 40%가 아니라 매수 포지션이라고요. 오히려. 이해 가셨나요? 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재밌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술 테마,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뭐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 테마 쪽이잖아요. 그런 건 25까지도 빠져요. 그럼 25까지 빠지면 75까지 가면 3배잖아요. 혹은 25에서 60까지, 요 25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돌고 돈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자, 게임 산업 한번 더 볼게요. 이거는 미디어인데 게임 산업만 독보적으로 볼게요. 이건 더 많이 빠졌죠. 게임은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오늘 반등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 어제 거 일부러 준비해갖고 왔는데 50% 반등 나왔으니까 내려 올라와야죠. 왜? 반토막이 났잖아요. 기술 테마는 원래는 60 정도 빠져야 되니까 좀 더 빠지면 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NC 같은 큰 종목들도 퉁퉁퉁. 왜? 공매를 먹을 게 없어요. 주식은 어떻게 득을 만들고 어떠한 구조로 상승의 매기세를 만들어내냐 싸움인 거예요. 이게 주식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Don't worry, be happy. 타이거 농수산물 선물.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물가가 너무 높아요. 예. 네. 저는 요즘에 깜짝 놀란 게, 저는 과자를 잘 안 먹거든요. 예. 네, 과자는 또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 과자를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그 뭐 새우과자라든지 이런 게 한 300원대 봤던 것 같은데, 300원, 500원대. 지금은 다 얼마예요? 1000원, 막 2000원. 그죠? 물가상승률, 이런 걸 이제 물가상승률이라고 부르는데. 자, 농산물 선물이라는 거는 지금 농산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냐면 3배 이상 갔잖아요. 이제 2배에서 2.5배 이상 갔잖아요. 바닥에서. 그럼 3배 가까이 갔어요. 저 밑에서부터 보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차익 실현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제는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어떤 로직이든 한 3배 정도의 상승 로직에서는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닫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3을 기억하라고 하죠. 3 혹은 그 부분 3배 넘어서 5배, 10배까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3배는 녹록치 않더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요까지 하고 이제는 좀 더 그 나머지 부분 ESG. 요즘에 이 개념이 막 굉장히 두각이 돼 가지고. 자, E는 뭐예요? 인바이러먼트. 환경. S는 뭐예요? 사회 체계, 소사이어, 소셜. 그다음에 G는 뭐예요? 가버넌스. 그 어떠한 그 지배 구조. 이렇게 되는 건데 주가가 ESG 같은 경우 크게 하락이 없었죠. 예. 네. 그러니까 ESG는 왜 그래요? 이런 것들이 맞추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배당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ESG 기업들은 배당 로직까지 붙어 있습니다. 코스피 200 ESG 중에 고배당 주에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게 좀 포함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보면서 여러분들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항상 공부 많이 하셔야 되죠. 항상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아래 체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 학습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먼저 볼게요. 코스피 3300에서 2550이면 800포인트 빠졌어요. 그죠? 800포인트 많이 빠졌죠? 80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자,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보자고요. 우리 계산을 해봅시다. 16은 배제합시다. 3300. 네. 그리고 지금 여기 2500. 자, 그럼 여기서 800 빠졌죠. 자, 우리가 이제 3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에 3배가 가려면, 다시 할게요. 1400에서 올라왔죠. 그러면 3배면 4200이어야 돼요. 그죠? 지수는 1400에서 2800이면 2배죠. 제가 왜 지수에 3300의 리스크 얘기가 나왔냐면 지수는 조금 작아요. 2.5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800에 5배면 얼마예요? 지금 700, 3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맥시멈 3500 봤거든요. 지수를.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내려왔는데 자 보세요. 1400에서 올라온 주식이 자 3300까지 갔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얼마예요? 4700이죠. 맞죠? 그러면 2350이나 2400이면 중간값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구조가 나올 거로 보이냐면 저는 고점과 저점이 있고 여기 지금 중심값 정도 주가가 아니 그 지수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지수의 중심값과 75% 구간 요 안에서 혹은 조금 더 밀리면 40%에서 75% 요 안에서 놀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당분간 앞서 많은 경우의 사례들 우리가 봤듯이 왜냐 코스피는 특히 시총이 높은 종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크지 않으면 3300을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근데 물가가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물가는요 적이 되기도 하지만 도움도 되는 게 물가의 상승은 매출액 상승을 얘기하고요. 매출액 상승은 인건비 상승도 얘기하지만 영업이익 상승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상승에 대한 부분들 매출이 잘 되고 영업이익 숫자가 커져버리면 당연히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그런 구조상에서 이제 코스닥이 올라왔는데 1000포인트죠, 그죠? 1000포인트에서 지금 5위로 잘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코스닥이 5위로 잘 붙었다고 보는 게 1000에서 지금 800이에요, 800. 뭐, 그럼 200밖에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그 여러분들이 코스닥이 굉장히 크게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20% 빠졌다는 건 내 계좌의 곱하기 2니까 한 40% 정도가 내 계좌 마이너스 정도의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이 왜 안 빠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동성 부족에 대한 노직들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오히려 유동성 부족으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 자,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주식시장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기회가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렸죠? 다칠 건 다쳤고 이 구간 안에서 이 박스 구간 안에서 트레이딩만 잘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잘 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투자의 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 보시면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강의 매주 일요일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성공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응원하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